진짜 실전 매매의 진실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김승관의 실전 주식 진행의 조지연입니다. 자,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른 연습은 돈이 들지 않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내 소중한 자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개인 투자자가 하기 쉬운 실수부터 개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핵심까지 공부한 다음에 실전에 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난 6주간 김승관의 실전 주식이란 이름으로 실전 매매의 진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자, 어제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앵콜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김승관의 실전 주식 앵콜 특강 2회차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많은 시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승관의 실전 주식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멘토님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매매의 진실에 대해 얘기해 주시는 분이죠. 김승관 멘토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연 앵커님 그리고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연 앵커님 혹시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이야기죠? 인생은 실전이다. 네. 그렇죠. 인생은 실전이다. 네, 멘토님이 들어보셨죠.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김승관의 실전 주식 1월부터 지금 총 6주간 실전 주식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또 성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앵콜 방송, 수, 목, 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말이 있으면 왜 제가 인생은 실전이다라고 얘기를 했냐.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싸움을 배운다고 해봅시다. 근데 싸움을 가르쳐주는 분이 책만 보고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랑 정말로 실전이 백전백승하고 정말 실전에서 달코 다른 분이 싸움을 직접 가르쳐주는 것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승관의 실전 주식은 그런 겁니다. 저는 실전 투자자였고 전업 투자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에서 배운 이론 교과서에서 나온 이론이 아닌 정말로 실전에서 나온 제 경험 그리고 실전에서 돈을 버는 매매, 수익이 나는 매매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이유만 듣더라도 저는 지금 TV 앞에서 떠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0분 동안 오늘 이제 앵콜 방송 두 번 남았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실전 주식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관의 실전 주식 오늘 앵콜 특강 2회차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지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김 멘토님이 계속해서 이 실전 매매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실전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제가 일단은 그 작년부터 이제 이데일리 TV라는 곳에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도 해드렸고 그리고 기법 강의도 제가 여러 가지 기법을 또 강의를 해봤고 그리고 가끔씩은 관심주 공부 시간도 한번 가져봤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세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종목 기법, 그리고 관심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 이런 게 여러분들이 결코 돈을 버는 주식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은요, 지금 계좌 없으신 분 없습니다. 다들 방송 보시는 분들 계좌 가지고 계시고
종목 없으신 분도 없으세요. 자, 어떤 분들은 종목을 사실 때, 매수하실 때 신용도 쓰고 미수도 쓰시면서 레버리지도 쓰신 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는 못하는 거죠. 그럼 뭐냐?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그 기법, 그리고 종목 상담한 거, 관심주, 이걸 아무리 드려도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오프닝, 바로 여러분들께 시작하자마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돈 벌려고 주식을 하셨잖아요. 돈 벌려고 투자를 하셨으면은 이 세 가지를 꼭 지키셔야 돼요. 자, 지현 앵커님. 네. 주식 투자 하시죠? 네. 네. 그러면은 왜 주식 하십니까? 주식을 하는 이유는 네.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들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뭐 수익 그리고 계좌를 불리는 거. 근데 왜 자꾸 엉뚱한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전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실전 주식을 하기 앞서서 먼저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지키시고 내가 이거를 못 지키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테니스 치러 가서 탁구채 들고 테니스 치러 갈 수는 없잖아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게 안 지켜지면 여러분들 매매 멈추셔야 돼요. 매매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들어갈 테니까 적으세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크게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크게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간단해요. 자, 지금 비트코인 1억 간다 만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역사적 신고가 간다 만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종목 비트코인 보고 한미반도체 지금 HBM 관련주 아주 핫하죠? 그거 없으면 지금 바보 취급 받아요. 맞죠? 그런 종목 없으면 지금 바보 취급 받으니까 뭐가요? 배가 아파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에 지금 크게 손실나고 있는 종목이 과거에는 남들이 부러워했던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남들이 부러워했던 종목이에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2,50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요,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은 하루에 20개도 안 돼요. 1% 남짓한 비율만 10%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 종목이 10% 안 올라가면 어때요? 오늘 하루 기분이 좋지 않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1%의 확률을 가지고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잃는 이유는 그거예요. 뭐? 하루에 10% 올라가는 종목 따라 사고 급등주 따라잡고 그리고 핫한 종목 지금 또 비트코인 핫하니까 또 비트코인 하러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잃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잦은 매매하지 마세요. 실전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프로는 심플하다. 프로는 매매를 굉장히 심플하게 합니다. 그날 보고 아침에 보고 매수 버튼 누를 때도 있고 안 누를 때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 한 달에 매매 한두 번 할까 말까였어요. 왜? 제가 원하는 가격이 안 오니까. 그 종목이 제가 원하는 가격에 오지 않으니까 저는 매수 버튼 안 눌렀다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매일 매수 버튼 누르시고 매도 버튼 누르시고 뭘 그렇게 자꾸 치킨값 버시려고 합니까?
치킨 필요하시면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예?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하루는 쉬어보세요. 아시겠죠? 잦은 매매하지 마시고. 근데 지연 앵커님 너무 웃으시는 것 같은데 웃기신가요? 저도 치킨 사주시는 건가요? 아, 치킨 사주시는 네. 아 근데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치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잦은 매매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치킨값 안 버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중요한 거지 지금 치킨값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같이 장 안 좋고 시장 안 좋을 땐 좀 쉬세요. 괜히 샀다 팔았다 하면은 어차피 떨어지는 거 이 종목 싫다고 저 종목 가도 똑같이 손실 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럴 바에 왜 스스로 세금 내고 종목 갈아탑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시지. 이게 실전과 이론이에요. 세 번째. 자, 지현 앵커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담지 말아라. 이제는 네. 뭐 거의 자동 수준이네요. 그죠? 네. 지현 앵커님이라도 이 세 가지 원칙을 확실히 배워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TV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세 가지 원칙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자, 분산 투자를 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분산 투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산 투자는 어떤 분산 투자냐? 자, A라는 종목 삽니다. 오늘 한 5% 올라가다가 샀어요, 내가 덜컥. 근데 물렸어요. 손실 났습니다. 마이너스 5%예요. 에이, 모르겠다. 냅둬요. 자, 다른 종목 삽니다. 또 들어가요. 한 7% 올라갈 때 사요. 또 손실 나요. 냅둬요. 그러다가 종목이 어떻게 돼요? 30개, 50개, 많은 분들은 100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빨간불이 조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팔아버려요. 그리고 손실 나는 건 계속 냅두고. 그게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분산 투자는요, 제가 얘기했죠. 종목을 30개, 50개 살 바에는 그냥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몰라. 난 타점도 모르고, 내가 차트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몰라. 추세도 모른다 하면은 그냥 50번씩 한 종목 사보세요. 그러면은 손실 날까요? 수익 날까요? 저는 오히려 수익 쪽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게 잃지 말아라. 크게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간 거 사지 마세요. 많이 올라간 거 안 사고 차라리 반대로요. 많이 떨어진 거 한번 공부해보세요. 그럼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가면 수익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자, 크게 잃지 마시고. 두 번째, 잦은 매매하지 마시고. 매매 많이 한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분산 투자 하지 마시고 집중 투자, 포트 압축하시고 그리고 보유 종목 대응하시면서 옆에 잘 날아가고 잘 올라가는 종목들 관심 끄세요. 어차피 그거는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장 끝나고 공부할 때 특징주 공부하시는 분 있고 시간에 올라가는 거 공부하시는 분들 있고 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쉬세요, 편하게. 자,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김승관 멘토님은 어떻게 매매를 하세요? 저는 바닥 매집주만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제는 개인 투자자가 하지 말아야 될 매매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자, 오늘부터는 이 부분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바닥 매집주. 저 김승관은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바닥 매집주만 합니다. 바닥 매집주. 매집이라는 게 뭡니까? 조용히 사서 모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집주를 배우지 않으면은 매집주를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바닥 매집주 사서 흔들림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우리 어머님들 애들 학원 편하게 보내고 집안일 하면서 알람 맞춰놓고 바닥 매집주 가격 올 때마다 천천히 사서 수익 내면은 얼마나 우아합니까? 그게 주식이에요. 자, 저 오늘 김승관은 바닥 매집주 강의를 할 겁니다. 50분 동안 바닥 매집주 발굴법부터 바닥 매집주 매수하는 자리까지 오늘 제가 TV를 통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꼭 바닥 매집주 배우시고 오늘 하루 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도 제가 여러분들 반복해서 계속 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다 따라오시면서 바닥 매집주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 개인 투자자가 하지 말아야 할 매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오늘은 앵콜 특강 2회차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시기로 이 바닥 매집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 바닥 매집주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자, 일단은 그 아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지만 네. 바닥 매집주, 바닥에 있는 매집주예요. 그러니까 매집주인데 바닥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바닥 매집주는 이렇게 찾으시고 이렇게 공부하세요라고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집이라는 단어가 지원 앵커님도 아시죠? 네. 네, 매집 뭐라 그랬죠?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를 매집이라고. 많이 모여 있는 거. 근데 네. 어떻게 모인다? 조용히 모입니까? 아니면은 조용히 모이는 네, 게 요란하게 모입니까? 요란하지 않고 요란하지 조용하게 모인다. 조용하게. 그렇죠. 바닥 매집주라는 거는 그냥 일단 매집이라는 건 여러분들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매집은 매집이 아니에요. 거래량이 터트린 장대 양봉이 매집이다? 어느 메이저 수급이 그렇게 비싸게 매집을 합니까? 메이저 수급은 무조건 싸게 매집을 해요. 아시겠나요? 매집이라는 거는 가격이 싼 거예요. 그렇게 요란하게 거래량 터트리면서 매집을 하지 않아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자, 이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레고캠 바이오라는 종목인데, 그럼 김승관 멘토님은 어떻게 이 바닥 매집주를 발굴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요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지금 이 차트는 일봉, 주봉, 월봉 중에서 어떤 봉이냐? 월봉입니다. 그러니까 이 캔들 하나가 뜻하는 게 한 달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월봉을 보세요? 한눈에 보기 쉬우니까. 자, 일봉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차트가 너무 길죠? 눈도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월봉으로 한눈에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월봉을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김승환 멘토님, 바닥이 어디예요? 도대체 뭘 기준으로 바닥을 가격이 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검정색 선을 기준으로 이 아래에 있으면은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위에 있으면은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검정색 선은 뭐냐? 바로 가격 이동 평균선 60일선이에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60일선을 설치하시는 방법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60일선만 나타나게끔 설정하는 법도 오늘 지금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저도 김승관 멘토님처럼 60일선만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이제 선을 이렇게 두 번 누릅니다. 선을 두 번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요 숫자들을 다 지우세요. 자, 이렇게 5일선 지우고 21선 지우고 121선 지웁니다. 그리고
라인 설정에 들어가셔서 60일선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60이라고 숫자만 적힌 게 이렇게. 그리고 60일선을 누르고 요 선을 두껍게 합니다. 그리고 색은 검정색으로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60일선만 보이게끔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잘 차트도 잘 모르고 하시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자, 보면은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검정색 선만 딱 나오죠. 그러면은 김승관 멘토님, 왜 이 검정색 선은 가격을 싸다 비싸다로 구분짓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61, 60월이에요. 그러니까 60개월 동안 그 가격이 찍혔기 때문에 저 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부동산 다들 아시죠? 아파트로 따지면은 실거래가예요. 그러니까 5년간의 실거래가가 저 선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김승관은 5년간 거래된 저 선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싸면은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승관 멘토님, 그러면 어디서 도대체 매집을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자, 이렇게 바닥 61선 아래에서 이렇게 요 가격에서 우리 메이저 수급은 매집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이 위에 있으면 뭐예요? 이 위에는 메이저 수급이 매도를 하는 자리지 매수를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 어떤 메이저 수급이 이렇게 비싸게 매집을 합니까? 매집이라는 건 뭡니까? 수량을 많이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이 모은다고요. 어떻게? 티 안 나게.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60월선 아래에서 사야 됩니까? 위에서 사야 됩니까? 당연히 아래에서 사서 주식을 가격을 맞춰야죠. 자, 팩트 폭격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보유 종목 잠깐 빠르게 현재 가격, 내가 산 가격과 60월선의 위치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마 98% 시청자분들이 60월선 위에서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다 비싸게 사신 거예요. 메이저 수급보다. 아시겠죠? 가격은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김승관 멘토님, 요게 이제 요 자리가 매집을 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 알았는데, 근데 그러면 왜 60일선 아래에서 사야 하고 왜 60일선 위에서 사야 돼요? 자, 차트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요 60일선 위에 이렇게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 60일선으로 붙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제가 어제 온라인 교육, 온라인 클래스에서 뭐라 그랬냐? 60월선과 캔들은 부부관계라 그랬어요. 왜? 떨어지면은 보고 싶고, 붙으면은 살짝 서로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부부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게 맞아요. 자, 지원 앵커님이 굉장히 웃으시는데, 공감이 되신. 그런 건가요? 어, 네. 네. 아, 공감이 되시죠? 사례. 네, 저희가 네, 쉽게 예시인가요? 강의를 하려고 네, 좀 이렇게 이해가 표현을 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캔들이 60월선에 이렇게 붙게 돼요. 보고 싶어서. 자, 이렇게 붙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 이렇게 붙게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주가를 주식을 자, 5만 6천 원에서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그럼 어디까지 빠지는 거예요? 3만 8천 원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프로가 빠지는 거예요? 거의 반토막 좀 덜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60월선 위에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일로 붙은데 왜 불안하게 투자를 하시냐고요. 언제 밑으로 붙을지 몰라요. 근데 왜 자꾸 불안하게 하시냐고요. 그럼 아래에서 사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사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면은 자,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이 위로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60월선에서만 팔아도 꽤나 좋은 수익률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60월선 위로만 붙으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적인 바닥이겠죠. 그래서는 60월선 아래에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메이저 수급도 60월선 아래에서 매집을 하는 거고요. 아, 그럼 김승관 멘토님,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60월선 아래에 있으면은 다 매집주예요? 저 그러면 이제 월봉 차트 보고 바닥 매집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실전 주식은 여러분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진짜 바닥 매집주고 어떤 게 바닥 매집주가 아닌지 잠깐 물 한 잔만 마시고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전 주식에 대해서 오늘도 김승관 멘토님이 이해가 쏙쏙 되게 너무 쉽게 재밌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자, 김승관의 실전 주식 그동안 6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6주가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끝내는 걸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내일까지 앵콜 특강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추가 교육도 2회 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김승관의 실전 주식 그동안 전해드렸던 이야기 중에서 핵심만 압축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함께하셨던 분들은 복습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못 들으셨던 분들은 집약적으로 배우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온라인 추가 교육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추가 교육은 실전 주식 클래스에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실전 주식 클래스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자주 쓰시는 노란톡 앱 켜주시고요. 친구 리스트 쫙 나오는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 있습니다. 그 돋보기 모양 누르시면 검색창 나오는데요. 그 검색창에 실전 김승관 이렇게 다섯 글자 검색하시면 실전 주식 클래스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온라인 추가 교육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멘토님 계속해서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어쨌든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그러면 김승관 멘토님 월봉 60월선 아래에 있는 건 다 매집 중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차이점을 한번 보시고 아 이게 바닥 매집주구나, 아 이거는 바닥 매집주가 아니구나를 이 화면을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한일사료라는 차트입니다. 한일사료. 한일사료의 월봉이에요. 자, 여기 검정색 선이 어떤 선이냐? 월봉 60월선입니다. 그러니까 월봉 60월선에서 바닥을 잡아주는 횡보 구간이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바닥 매집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요 한일사료를 예를 들면은 여기 앞에 있는 이 음봉이 보이실 겁니다. 이 음봉을 기준으로 여기서 저점과 고점을 지키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주식은 매집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 바닥을 잡고 횡보를 하는. 여기서 이탈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닌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DH 오토웨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면 어때요? 자, 지현 앵커님. 네. 자, 이 종목의 DH 오토웨어의 지금 월봉이에요. 네. 네, 월봉인데, 네. 지현 앵커님이 봤을 때는, 네. 자, 요 자리를 지금 네. 이탈한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바닥을 잡아주는 걸로 보이십니까? 지금 이탈을 자, 한 상태가 빨간색 선이 네. 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네. 요 박스권을 이탈한 네. 걸로 보여요? 아니면은 지금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까? 지금 이탈을 한 것 같아요. 이탈을 한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바닥 매집주가 아니에요. 왜? 바닥 매집주, 바닥이라는 게 뭡니까? 바닥이라는 게 뭐예요? 바닥은 수평이잖아요. 이거는 기울어진 거고. 그렇죠? 바닥은 이렇게 단단하게 콘크리트 바닥처럼 바닥을 딱 수평으로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는 바닥 매집주가 아닙니다. 자, 차트 하나 더 볼게요. 자, CJ CGV라는 종목 볼게요. CJ CGV. 네, 아, 영어라서 좀 발음이 또 잘 안 되네요, 제가. 네, 자, 보면은. 자, 요 자리. 자, 요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종목이 이렇게 봤을 때, 자, 요렇게 지금 나왔어요. 자,
지연이 요거는 어때요, 네.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좀 평평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게 평평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저게 조금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아주는 척 하다가 아래로 흘러내려요. 결국에는 이 종목은 조금 크게 봐야지 이게 보이는데, 네. 자, 이런 자리라고 보면은 이게 사실상 바닥을 잡아준다라기보다는 흘러내리는 그림이에요.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자 차트를 좀 크게 봤을 때 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닥 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울어졌잖아요. 네. 콘크리트 바닥이 정확하게 수평을 잡아줘야 돼요. 자 알서포트라는 종목을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 자, 이 구간. 자 어때요? 이 구간 어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평평합니까 아니면은 이 종목은 기울어졌습니까? 뭐 기울어진 게 전혀 보이지 않고 그렇죠. 아주 평평하지 않나. 평평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제 기준에서 네. 바닥 매집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아 이게 조금 이탈하고 조금 이게 기울어졌다 바닥을 뚫고 내려갔다 하는 거는요 뭘 봐야 되냐? 재무라든지 기본적 분석을 한번 하셔야 돼요. 왜? 재무가 안 좋아서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이 바닥을 잡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매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매집을 하고 있으면은 싸면 어때요? 밑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닥 매집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여러분들 바닥 매집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 부분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은 계속 내일도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온전히 다른 종목도 가지고 와가지고 바닥 매집주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이해되실 때까지 반복을 내일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닥 매집주를 흘러내리는 거 그리고 월봉 60일선 아래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김승환 매수님, 저 월봉이, 그러면은 봉이 하나인데, 저 월봉이 다섯 개 뒤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제가 5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닥 매집주가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흔적과 우리가 매수해야 될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건 어디서 보냐? 일봉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왜? 바닥 매집을 완료한 뒤에는 뭐라냐? 메이저 수급 입장에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우리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메이저 수급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제 주가를 올릴 거야.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 물량을 조금 더 뺏어오고 싶어.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메이저 수급이라면은요, 한번 주가를 올렸다가 개인들이 본전에 오면은 그 물량 다 받고 한번 주가를 내려 팽겨줬다가 개인들이 공포에 투매가 나오면은 또 살 것 같아요. 제가 메이저 수급이면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요? 왜? 내가 물량을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수익이 많이 나는 거니까 당연한 원리죠. 정말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사료라는 종목을 볼게요. 한일사료라는 종목을 좀 보면은, 자, 아까 월봉에서 제가 이 구간대가, 제 기준에서는 메이저 수급이 매집을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구간대. 그러면은 이 구간대에서 과연 일봉상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돌아가 보면은, 자, 요 자리에요. 자, 요 자리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죠. 바닥을 잡아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 요렇게 볼게요. 자, 요렇게 봤을 때, 자, 3,800원이던 주가가 요렇게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다가, 자, 요 자리에서 뭘 만드냐? 요렇게 바닥을 잡아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월봉상에서의 그 흐름이 나오는 거. 자꾸 결과가 먼저 보여가지고. 자, 요걸 차트를 좀 보면은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좀 이상한 캔들이 하나 있어요. 뭐가 좀 이렇게 뾰족뾰족한 가시 같은 게 보이시죠? 지현이 보이십니까? 네. 그렇죠? 이게 뭐냐? 다들 교과서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윗꼬리 캔들입니다. 자,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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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꼬리.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 윗꼬리가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메이저 수급이 털고 나가는 흐름이라고 해요. 근데요, 저는 이 윗꼬리를 지금 메이저 수급이 흔적을 남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자, 이 윗꼬리는, 자, 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은 이 윗꼬리를 만들었을 때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심정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을 때 이 자리에서 들어온 투자자분들이, 자,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들어온 투자자분들이 어때요? 본전이다 라고 하면서 물량을 던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 입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입장에서는 지금 요렇게, 네. 자, 요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여기서 본전을 줬을 때 물량을 가지고 오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윗꼬리를 남기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겁니다. 근데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물량을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저는 이 윗꼬리가 없으면은 바닥을 아무리 잡아주고 있더라도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윗꼬리를 가지고, 아, 여기는 메이저 수급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이저 수급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뭘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 윗꼬리가 달렸을 때 매수를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자, 지현 앵커님. 네.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을 때 덜컥 매수를 하는, 아, 이 앞에 보니까 네. 바닥도 잡아주고 있고, 윗꼬리도 나왔으니까 네. 여기는 내가 매수해야 될 자리야 하면서 덜컥 매수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네. 왜? 비싸요. 가격이 비싸잖아요.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박스권의 상단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디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보통 이 하단에 올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박스권 하단이 왔을 때 뭐가 오냐? 이런 식으로 음봉. 자, 여기 보시면은 음봉. 자, 여기 음봉. 자, 여기 아래 꼬리. 이런 식으로 하단을 터치할 때, 자, 크게 보겠습니다. 근데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박스권의 하단을 터치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뭘 하냐? 매도를 합니다. 이게 강제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요. 왜? 나는 이 자리에서 샀는데 이렇게 하락이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30%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 무서워요. 던집니다. 그럼 누가 받아요? 거래량이 없죠. 메이저 수급이 받습니다. 어디서? 박스권 하단에서. 그리고 나서 주가를 이렇게 물량을 모으고 한 번 더 여기서 흔들었어요. 어떻게? 이거 음봉. 이 앞에 본전 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상한가 시세를 냅니다. 저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다 버티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 이거 주식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 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적어도 여기 위에서 사지 말고 이 아래에서 사면 편하잖아요. 분할 매도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가격 떨어지면 어때요? 분할 매수하시면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여기 내려올 때마다 나는 편하게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어차피 바닥 매집주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이거 다 버티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 주식 가지고 있으면 팔고 싶고 수익 많이 나면 팔고 싶잖아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아, 그래, 월봉 60월선
아래에서 가격이 싼 주식을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자식을 세력의 흔적을 보고 박스권 하단에서 분할 매수, 분산 투자가 이런 겁니다. 분할 매수 하셔서 여기서 분할 매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직장 다니고 일 다니는데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투자하시면은 뭐가 걱정입니까? 왜 스트레스 받나요? 자, 지금 너무 제가 많은 걸 알려드렸죠. 50분 동안. 아마도 많이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방송을 다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걸 반복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자, 여러분들 다들 쓰고 계시는 노란색 어플 톡 메신저 있을 겁니다. 자, 거기서 우리 친구, 그리고 아들, 그리고 딸 분들과 같이 인사하는 그 톡에서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실전 김승관이라고 다섯 글자 치시면은 700명 넘게 계시는 노란 톡방이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사기예요. 들어가지 마시고 그 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방 오시고 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어플 키셔가지고 저 QR코드 입력하셔도 돼요. 비밀번호는 4989입니다. 잘 사고 잘 팔고 해서 4989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강의해드렸던 바닥 매집주에 대해서 반복할 거고요. 그리고 이론이 아닌 실전 주식을 제가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실전 투자자였고 전업 투자자였습니다. 직접 싸워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전 파이터였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필요 없는 거는 말씀 안 드려요. 이것만 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뭐예요? 크게 잃지 마시고 잦은 매매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하지 마시고 그거 지키면서 까먹지 않게 바닥 매집주 강의 이 노란톡방에서 온라인 클래스 교육해 볼 거예요. 한 분이라도 이해할 때까지.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김승관의 실전 주식에서 그동안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 쉬운 실수나 또 개인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핵심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궁금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아쉬운 마음을 좀 달래고자 이렇게 내일까지 앵콜 특강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온라인 추가 교육도 2회 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김승관의 실전 주식에서 배웠던 내용들 핵심만 압축적으로 전해드리니까요. 김승관의 실전 주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온라인 추가 교육 실전 주식 클래스에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자주 쓰시는 노란톡에 켜주시고요. 그리고 친구 리스트 쫙 나오는 그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 돋보기 모양 누르시면 검색창 뜨는데요. 그 검색창에 실전 김승관 이렇게 다섯 글자 검색하시면 실전 주식 클래스 입장하실 수 있는데 참여 코드 4989까지 잘 입력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들어오셔서 온라인 추가 교육까지 함께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김승관의 실전 주식 앵콜 특강 2회차였는데요. 저 오늘 강의 포인트만 좀 짧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제는 제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지 말아야 될 매매에 대해서 집중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꼭 하지 마시고요. 이론이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들. 어제 차트 기법 너무 심취하지 말아라. 뉴스, 테마, 정보.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바닥 매집주 발굴하는 법 그리고 메이저 수급의 흔적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50분 동안. 5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배운 내용이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초보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자, 저는 한 분 한 분 정말 이해가 될 때까지 아까 60월 선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한 분들까지도 제가 60월 선 이런 겁니다. 라고 강의해드리면서 한 분 한 분 바닥 매집주와 그리고 실전 주식에서 꼭 알아야 되는 마인드 세 가지. 자, 그런 것들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한 번 더 차트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자, 아까 제가 차트에서 뭘 보자 그랬죠? 네. 주봉, 일봉, 월봉 중에 뭘 봐야 된다? 월봉. 그리고 월봉에서 가격이 싸다, 비싸다의 기준은 뭐였어요? 60월선. 우리는 60월선 위에서 사야 돼요? 아래에서 사야 돼요? 아래에서. 60월선 아래에서 사는데 전부 아래에 있는 게 다 매집주예요? 아니죠. 콘크리트처럼 바닥을 잡아주면서 횡보하는 게 바닥 매집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바닥 매집주를 발굴하고 메이저 수급의 흔적은 어디서 찾아요? 메이저 수급의 흔적. 자, 일봉상에서 윗꼬리. 자, 요런. 자, 여기 보시면은 요런 윗꼬리를 보고 아, 지금 이 종목은 메이저 수급이 열심히 개인들의 물량을 가지고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여기서 일봉상의 흔적을 보시고 일봉에서 만약에 윗꼬리가 없으면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저는 안 합니다. 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메이저 수급의 흔적을 보고 그럼 어디서 매수해요? 박스권 하단, 음봉 혹은 거래량 없는 아래 꼬리. 그럼 그 자리가 없는데요? 안 오는데요? 기다리세요.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렵나요? 자, 여러분들. 주식은요. 주식은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할 때 우리는 맞을 각오를 하고 진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탐욕이 지배할 때 아쉬울 각오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김승관의 실전 주식에서는 이걸 지키기 위한 마인드와 기법. 자, 오늘 이제 끝났어요. 내일 마지막 방송 남았습니다. 내일 다시 반복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바닥 매집주와 그리고 실전 주식에서 이기는 마인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승관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관의 실전 주식 지난 6주간 이 실전 매매의 진실에 대해서 배워봤고 자, 오늘은 앵콜 특강 2회차였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될지 또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잘 알려주셨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 궁금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끝나는 걸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쉬운 마음 달래고자 내일까지 앵콜 특강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온라인 추가 교육도 2회가 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온라인 추가 교육 실전 주식 클래스에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데요. 자, 실전 주식 클래스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이 자주 쓰시는 노란톡 앱 켜주시고요. 그리고 친구 리스트 쫙 나오는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 돋보기 모양 누르시면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나오는데요. 그 검색창에 다섯 글자 실전 김승관 이렇게 검색하시면 실전 주식 클래스 뜨고요. 비밀번호 4989까지 입력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들어오셔서 온라인 추가 교육까지 함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승관의 실전 주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